절대적으로 절대 안 됩니다. 안 좋은 기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걸 반드시 짚고 넘어갑니다. 그런 분들은 구슬 아무리 해도 효용이 없어요. 그걸 강력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생님 전편에서 네네. 신춘년에 좋은 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또 좋은 게 있다면 분명히 조심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번에는 신춘년에 좀 집안에 좀 상문이 들 수도 있는 좀 그런 좀 위험한 띠가 있다면 아니면 혹은 나이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홉수를 조심해야 됩니다. 아홉수를 조심해야 되고 산소를 잘못 건드렸다든지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산소를 잘못 건드렸으면 집안에 우한 가환이 따릅니다. 건드릴 때는 반드시 조상님께 알리고 가장 나쁜 것은 낙골입니다. 낙골을 하시게 되면요. 인간들은 편하지만 그분들이 갇혀서 돌아가시면 갇혀있기 때문에 모든 애군이 다 막힙니다. 금전부터 해서 자손들의 어떤 학업부터 해가지고 일신의 건강까지 아주 안 좋게 되게 됩니다. 납골을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걸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집안의 흐름을 막는 겁니다. 그분들은 어차피 돌아가신 분들이기 때문에 훨훨 날아가야 되거든요. 매장을 못했을 시에는 화장해서 뿌려드리십시오. 자손들이 산소 자리가 잘 되신 분들은 자손들이 평탄해요. 하지만 선생님 산소 몇 자리가 납골, 6월 단지에 다치신 분들은 절대 되는 일이 없습니다. 부부는 상충살이 껴서 이별수가 들고요. 자손들은 학업 잘하는,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도 학업을 놓게 됩니다. 또 금전도 실물수가 생겨서 빠지게 되고요. 이걸 명심하십시오. 절대적으로 납골은 절대 안 됩니다. 납골하신 분들은 어서 상기하셔서 뿌려드리십시오. 그분들이 날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풀어주셔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상문적인, 상문이라는 것은 조상이잖아요. 안 좋은 기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걸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런 분들은 구슬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걸 강력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미 납골을 하신 분 선생님께서 이렇게 뿌려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또 뿌리면 그냥 막상 어디서 뿌려야 될지도 솔직히 모르고 그거는 그러면 그 사람마다 뿌려야 되는 뭐 좋은 위치라든지 이런 것도 따로 위치는 있는 가족과 협의하에 요즘 뭐 나라에서 운영하는 곳도 있고 뭐 돈의 유무 차이예요. 그런 차이니까 그것은 이제 형편에 따라서 이렇게 이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좋다고 해서 그냥 바로 하지 마시고 그 전으로 이제 그분들의 이제 왕생 극락을 위해서 아무리 돌아가셨지만 내 조상님 아니겠습니까? 예의를 갖춰야 그 자손들도 예의를 다른 사람한테 받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유념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선생님이 아홉수를 말씀해 주셨어요. 네네네. 이 아홉수가 많이 위험하다는 게 뭐 삼재띠 뭐 아홉수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는데 네네네. 이 아홉수, 이 구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바가 도대체 어떤 걸 의미하는 건지. 아, 구사일생의 구 있잖아요. 넘어가는 마지막 단계에서 이 아홉수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보면은 가만히 계셔야 돼요. 움직여서도 안 되고 이동도 없습니다. 변동도 없고 하던 일이 있다 하더라도 가만히 계시고 때를 기다리셔야 합니다. 이 아홉수에 경거망동하면 더 잃게 돼요. 더 잃습니다. 그래서 그 아홉수 의미하는 구는 구할 구자도 되지만 이 아홉수를 잘 넘겨야 다음에 해오는 0, 1, 2부터 일어나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초이스를 잘 하시고 가만히 움츠리시고 대기하고 계십시오. 그게 방편입니다. 그럼 올해 29이나 39, 49, 59 네네네. 이런 분들이 아, 나 이제는 내 사업 한번 해볼까 생각을 하셨던 분들이라면 중단을 하시고 차라리 내년에 하는 게 차라리 나을까요? 어떤 직장을 다니시는 분도 있고 사업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나이에 있어서 이제 일을 안 하시는 분도 있는데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건강을 좀 조심하시면 되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어떤 투자 같은 걸 아직 하지 마시고 안 된다 할지라도 가만히 계시고 또 직원에 있어서 뽑을지라도 9세는 대체적으로 뽑지 마르시고 또 직장에 계신 분들은 9세에서 아, 나 직장 너무 마음에 안 들어 나 옮기고 싶어 옮기다가는 다 잃게 됩니다. 9수만 넘기시고 그 다음에 계획을 짜십시오. 그러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